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와 있는 곳이 어디죠? 지금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현장입니다. 몇 타입이냐고요? 115? 105타입. 105타입. 105타입 맞나요? 110타입이에요. 110타입. 중간이네요. 네, 시청자분들 죄송합니다. 아무튼 큰 타입.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네, 여기서 제일 큰 타입이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우리 의뢰자분한테 이제 저희 매장에 찾아오셔서 네. 커튼과 이제 가구를 전반적으로 같이 색깔을 맞춰달라고 부탁을 네. 받았는데 이제 이분은 조금 환한 집을 원하셨어요. 그죠? 밝고 넓어 보이는 넓은 네. 집? 네, 여기가 상당히 길었었어요. 이쪽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넓어가지고 이 소파의 위치가 조금 애매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제안 드리는 게 자제분들이 아직 다 무슨 대학생처럼 이렇게 다 큰 자제분들이 아니어서 결론적으로는 TV 앞에 있는 최소한의 차간거리만 맞춘 상태에서 이 뒤쪽으로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작은 어떤 별다방 라운지를 이제 맞춰달라고, 이제 맞추면 네. 어떨까 싶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죠, 뭔가가. 네. 뭐가 특이하나요? 이게. 이걸 하나를 움직이게끔 더 추가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D자로 D자로 놓는 거를 모듈형으로 한 거네요. 저기다 놓으면 저기, 여기다 놓으면 여기. 이렇게. 일단은 이 뒤에는 이렇게 노트북을 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노트북 라운지가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질리면 어떤 방법이 가능하냐면 염 실장님 이쪽으로 오셔서 네. 한번 네. 사모님 여기서 구경하셔도 돼요. 여기 옆에서 자 이거 한번 옮겨 보실까요? 네. 쭉 센터 부분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반대로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놓고 의자를 좀 갖다 주세요. 시청자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사실 손님들이 좀 많이 모이면 너무 벌키한 의자를 가져오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쓰실 수도 있는 게 이때 이제 중요해야 되는 게 사모님 무거운 의자 싫으시죠? 네, 이게 가벼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지금 과일은 없지만 이렇게 과일을 올려놓고 이렇게 담소 나누실 수도 있고 약간 이런 분위기로 이게 조금 바뀌는 것도 저희가 한번 제안을 해드렸어요. 사실은 큰 돈을 안 드리고 어떤 그 거실에 변화를 주기에는 이게 좋잖아요. 그쵸.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가 실링팬도 하셨고 간접 조명도 하셨고 커튼도 하셨는데 여기는 유독 겉지가 안 보이네요. 네. 이유가 뭘까요? 저희 사전 촬영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실을 꾸미는 방법은 커튼 쪽에서는 두 가지거든요. 겉지 속지를 같이 연출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속지만 가지고 연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장점이 집이 굉장히 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커트가 안 되나 봐요. 네. 그래서 아까 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좀 넓고 밝고 환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 겉지라는 부피감을 뺐고 겉지라는 부피감이 빠지니까 소파나 이런 가구들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게끔 연출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사진상이나 영상상에는 얘네들이 그냥 일반 속지처럼 보이지만 얘네들은 저희 주력 제품인 프리미엄 차르라고 해서 이따가 뭐 카메라로 좀 클로즈업 당겨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손을 넣어도 많이 비치지 않는 고밀도 원단 지금 당기러 갈게요. 그래서 제가 샘플을 준비했어요. 주인공이 화면 밖으로 나왔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인 속지들은 이게 상담 때 제가 다 보여드리는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런 두께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손을 넣었을 때 손금까지 보일 수 있는 여기서 한번 보여주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얘네들이에요. 이 정도. 그리고 지금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건 프리미엄 차르르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밖에서 막 적나라하게 보이나요? 아예 안 보입니다. 얘네들은 아예 안 보이고 보통 1층 세대에 쓰셔도 이렇게. 아, 1층 세대에도 이 정도의 두께감으로는 네네, 빼야지만 사용 가능하세요. 아, 그래서 보통 차르르가 꼭 층이 높아야 쓰실 것 같지만 실제로 고층 세대도 저층 세대도 다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라 이렇게 좀 집을 넓고 환하게 보이게 하는 집에서는 굉장히 좀 유리한 제품이죠. 지금 간접 조명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를 통해서 턴키로 하셨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실링팬이 요즘 인기잖아요. 아주 핫하죠, 실링팬은. 예전처럼 먼지 쌓인다는 표현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제가 알려드릴까? 네.
이게 반대로 도는 기능 있는 것들도 요즘 네네, 많이 역방향도 사실은 환기를 시킬 때 겨울에도 많이 씁니다. 춥기 때문에 오히려 환기를 환기 순환용으로 네, 그냥 2, 30분 동안 여기 계신 사모님께서 우리 의뢰자분께서 만약에 문을 열어놓으시면 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보일러 뗐던 그 수고, 그 비용들이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단 시간에 창문 한쪽만 키시더라도 여시더라도 이 건너편에 있는 지금 매프뷰 같은 경우 거의 전 타입이 건너편 주방 쪽에 창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소배 구조들이 뭐가 좋냐면 환기가, 환기가 잘 된다는 거. 네. 근데 하루 종일 환기는 하실 수 없으니까 결국 이 실링팬을 요즘 루시에아가 굉장히 인기가 네. 많은 게 이게 이제 좀 깔끔하게 나온 맞아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최대 속도로 해가지고 단시간에 빨리 환기하고 네, 환기가 좀 빨리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뭐 먼지가 쌓이는 많이 사실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봄 가을이 없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여름 내내 에어컨을 오히려 좀 작게 틀고 이 실링팬을 켜시는 게 어떤 전력 소모면이나 아니면 또 아이들이 너무 에어컨을 세게 틀면 어떻게 되죠? 냉방병. 네, 그냥 감기 걸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적당한 밸런스를 이루면서 켜시기 때문에 이거는 요즘에는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침실에도 맞아요. 많이 하세요. 점점 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여름 되면은 거실에 서큘레이터 같은 거 하나씩 꺼내놓으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와이프들이 에어컨 바람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딱 시원해질 정도만 틀어놓고 맞아요. 말 그대로 에어 서큘레이터라든지 네. 이런 실링팬을 통해서 약간 자연 바람에 가까운 걸 연출력을 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실링팬을 달면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플러스가 되는데 이런 여름에 쓰시는 서큘레이터 역할까지 되니까 기능이랑 디자인을 같이 다 잡을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네? 원상복구를 하나 네, 원상복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식탁 쪽으로 옮겨가요. 여기 거실 전동 한번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 잠깐만요. 네. 시간 한번 볼게요. 네. 예, 가능합니다. 사실 이제 아까는 원단에 설명드렸는데 지금 여기 고객님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일반 수동 레일 아니고 전동 레일이에요. 헤이옴 제품을 저희가 설치해드렸고 헤이옴 제품은 지금은 제가 터치모션으로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와이파이가 연결되면 나중에 음성인식, 리모컨, 뭐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다 가능하고 현재는 이제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터치모션으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르르 제품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제품, 거치 속지가 아니라 단일 제품이라 전동 레일이랑 연출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 소음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터치 모션으로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리모컨이나 어플로 쓰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밀어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치 속지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전동을 속지에 걸까 거치에 걸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차르르는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적인 개념, 그러니까 거치 역할도 하고 속지 디자인도 같이 해주는 거라 전동 레일 하나만 있으시면 전동 레일 한번 보여 네. 가까이 가볼까요? 제가 한번 더 써볼게요. 한번 다시 닫겠습니다. 네. 차르르는 밑에다가 찰나 나중에 와이파이 연결되면 아침 7시 열리게 알람도 다 되시고 그다음에 네, 저녁에 네. 다시 닫히게끔 하는 거 설정하실 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헤이옴 걸 설치해 드렸지만 이거는 고객님들 의뢰에 따라서 뭐 송피, 투야, 뭐 마마바, 샤오미 그리고 헤이옴까지 다 설치 가능하시고 보통 저희 업체는 저희가 파는 브랜드 플러스 헤이옴을 제일 많이 권장해 드리고 있어요. 현재는 A few moments later. 안녕하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네, 이게 민폐 인터뷰라는 건데 이제 대본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연출자가. 네. 네, 좀 대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차피 얼굴은 안 나오니까 이분이 굉장히 미인이시지만 요즘에는 또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이해해 주시고 네, 그냥 이영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왜 원목을 하시게 됐어요? 원래는 요즘에 하얀 번쩍번쩍거리는 세라믹 포세린 테이블이 사실은 감안 대상 아니셨어요? 네, 그것도 많이 보긴 했는데 네. 저는 대표님 추천해 주셔가지고 한 건데 마음에 안 들었었으면 어차피 안 하셨을 네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는 네.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가구점을 여러 군데, 그러니까 뭐 20군데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가 유일한 가구점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요즘에 하얀색 밝은 톤의 그런 석재로 된 게 많죠. 포세린. 네, 하얗게 맞아요. 근데 의자가 또 스타일이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 좀 유치한 것도 있고 그러지 네, 않았나요? 네, 알록달록? 네네. 네, 색깔. 근데 여기가 전반적으로 사실 원래는 인터뷰를 하려고, 인테리어를 가만도 하셨었는데 네. 사실은 제가 일단은 인테리어를 하려면 전체 집을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해서 사실은 약간 이 메탈 분위기도 좀 살리자고 그때 제안을 드렸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저희 매장에 이제 그 신랑분이랑 사장님이랑 같이 이제 오셨는데 이 원목은 어쨌든 간에 기존에 보셨던 그런 원목하고는 좀 틀렸었나요? 느낌이? 네, 너무 고급스럽고 네. 이 저희 주방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무슨 말씀을 사모님께 드리냐면 원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아하는 어떤 좀 강남 스타일 조금 하이엔드 자체가 사실은 의외로 모든 집을 대리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어두운 좀 월넛 계열 쪽에 속하는 조금 어두운 계열의 원목과 이런 좀 무광 매트한 이런 금속이랑 그 이외에 이제 조금 밝아 보이는 이런 다른 오브제랑 같이 섞어서 이런 식으로 하모니를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사모님 원래 이 사이드 테이블을 추가로 하나 구매를 하셨잖아요. 네. 이 사이드 테이블도 원래는 요즘에 인터넷 보면 하얀색으로 된 것도 많이 사시고 그러는데 의외로 지금 보시면 이 어두운 색깔이 조금 이 전체적인 전경을 해칠 법만도 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어색하죠. 잘 어울려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왜 그 뒤로 갔을 때 약간 바 테이블처럼 됐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바 테이블이 사실 하얀색으로 된 건 못 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고급 커피숍 가면 오히려 이런 원목으로 좀 약간 그런 카페 분위기를 내는 것 같기도 해요. 염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거 자체가 조금 하얀색 테이블보다는 이 커튼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좀 어색합니까? 아니, 저는 오히려 훨씬 더 아까 촬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화이트 톤을 썼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오브제적으로 포인트가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너무 하얀색이었으면 자칫 밋밋해지지 않았을까 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저런 카페 같은 분위기라면 일반 그냥 일반 카페가 아니라 살짝 좀 고급 카페 뭐 스타벅스나 이런 분위기로 지금 저희 그 사장님이 통화를 끝내시고 오셨는데 목소리만 출연하니까 일로 오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도망가셔도. 그게 아니라 TV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만 여쭤볼게요. 이 TV는 좀 많이 보러 다녀셨죠, 사장님. 네네. 근데 원래 벽걸이 TV가 좀 유행하잖아요. 사실 네네. 요즘에. 네, 그렇죠. 뭐 85인치라든가 뭐 77인치부터가 아마 감안 대상이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현재 몇 인치예요? 65인치입니다. 근데 65인치 치고 되게 커 보이지 않아요? 네, 그렇죠. 이거를 혹시 무슨 TV라고 했죠, 요즘에? 그 좀, 네? 이 오브제 갤러리 컬렉션. 갤러리. 근데 이게 지금 65인치 같지가 않아요. 제 생각인데 이거를 너무 두 분이 잘 고르신 것 같은 게 이게 만약에 벽걸이였다면 전 집에 있는 걸 가져온 느낌이 났을 것 같아요. 이 크기는. 아마 사장님께서도, 사모님께서도 벽걸이로 이 TV를 고르셨으면 제 생각에 한 80인치 이상은 아마 구매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장님 마인드가 크셨는지 사모님 마인드가 크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너무 천편일률적인 벽걸이 말고 구멍도 그리고 이게 뚫을 필요가 없죠. 아 구멍 뚫어야 돼요. 구멍은 지금 아 이게 지금 그 네. 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타공을 했고 네. 이게 사실 좀 개성을 또 살리려고 하신 것 같아요. 두 분께서. 근데 이게 지금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염 실장님 얻어 걸린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네? 지금 이 하단부에 있는 보드 있잖아요. 네. 이거가 소파가 제가 봤을 때 완전 세트예요. 찰떡이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좀 더 하했거나 얘가 하했더라면 이게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데 예를 들어서 원래는 아이보리 소파도 생각은 하실 수는 있었잖아요. 아이보리였다면 두 개가 제가 봤을 땐 따로 놀았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다. 이제 고객분께 의뢰자분께 얻어 걸렸다는 표현을 하면 안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 저희가 골라드린 건 아니고 그렇죠. 여기 사장님 사모님이 고르셨는데 완전 세트예요. 세트. 거기에다가 저는 방금 알았거든요. 촬영하면서 요거 같은 경우도 뒤에 있는 판이 거의 저희 소파 색깔하고
그것도 맞더라고요.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 전체를 지금 같이 턴키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얻어 걸린 것도 있는데 고객님의 큰 그림이지 않았을까. 제가 한 번만 염실장님께 잠깐 부탁드리는 게 이거 사이드 탭을 한 번만 이쪽으로 가져와 주실 수 있어요? 저는 한번 촬영 겸 그냥 서 있어 볼게요. 의자는 저한테 주시고. 네. 네. 안전을 위해서 하나씩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제가 여러분 지금 이 집에 오늘 처음 보여드렸던 게 이렇게 거실이 좀 넓은 집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니 그거 같았어요. 어떻게 보면 애들은 앞에서 넷플릭스를 보고 또는 뭐 EBS 봐도 되고 저희 부모들은 또 어떨 때는 지도 겸 뒤에서 이렇게 노트북 좀 가져와 주실래요? 이 공간이 기가 막히게 나와요. 근데 이게 사실 좀 대형 평형 타입이라서 그래요. 솔직히 이번에 아케 105 타입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죠?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사실 사모님 있잖아요, 사장님. 아니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이게 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줌 수업 받았잖아요. 여기 줌 수업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TV가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면요 이게 미러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높이가 이런 사장님이나 저같이 좀 체격 있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서재로 이용하기엔 다소 낮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학생들 아이들은 이게 딱 그 EBS 수업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에서 공부를 하지 누가 여기서 공부 안 하는데 뭐 이 집 자제분들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저희 집 아이들만 하더라도 사실 방에서는 아직 저학년이다 보니까 집중을 잘 못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좀 오픈된 곳에서 약간 저희들 진도 휘 안에 컨트롤 휘 안에 이거 보고 도구 감싸 이거 보고 숙제 약간 이런 센스가 많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용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홈스타일링 마무리를 좀 하자면 우리 염 실장님께서 지금 커튼으로 소위 도화지를 지금 이렇게 통일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가 좀 썰렁하고 어쩌면 이 코드가 조금 걸리적거리는데 이럴 때 오히려 제가 좀 추천드리는 약간 반장 정도를 내서 전체장 말고 반장 정도를 해서 길게 이렇게 하나 놔두고 그 위에다가 화병 같은 거 이렇게 좀 깔끔한 거를 올려놓으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추천은 안 드리지만 저희 집에는 어항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분들은 이런 곳일수록 유리한 게 이 뒤에다가 놓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어쨌든 원래는 사모님하고 아까 말씀을 나눴을 때 여기에다가 길게 이렇게 좀 약간 스타벅스 라운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의외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등을 마주 보는 것보다는 쇼파 뒤쪽에다가 놓는 게 조금 더 커피숍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